자,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 생산 환경의 이제 인프라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관련돼서는 최근에 이제 뭐 삼성이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대기업 위주로 해서 요 반도체 직무에서 전문 분야로 이렇게 분류가 된 직무라서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많은 인원을 뽑지는 않긴 하겠습니다만은 가면 갈수록 이 중요성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굳이 한국말로 해석을 하자 그러면 어떤 이제 환경 이런 측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반도체에 이제 좀 국한해서 본다고 하면 실제로 이제 생산 라인의 이제 운영 요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산 라인 내부에서는 설비가 운영이 되고, 이거의 이제 결과가 결국에는 이제 공정의 결과로 나타나서 요것들이 실제로 엔지니어가 하는 주요한 활동이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설비가 기본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도록 생산 라인의 이제 환경도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요소들은 어떤 게 있을까? 시설은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관리하는 부서나 팀이 이제 따로 존재를 하고, 그런 분야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인은 클린룸이에요. 클린룸. 그래서 먼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런 룸으로 이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룸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공조라든가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먼지만 없다는 게 아니고 1년 365일 그리고 24시간 늘 같은 온도하고 습도, 청정도 이거를 유지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반도체 안에서도 이제 많은 특수가스라든가 배기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환경안전적인 측면에서도 사람이라든가 설비 이런 쪽에 이제 무해하도록 이런 라인의 환경을 기본적으로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시면은, 일단은 우리가 흔히 동영상이라든가 반도체 이렇게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보통 이제 방진복이라는 걸 입고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그 공간이 여기 클린룸 여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상부에는 뭐 이제 OHT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박스를 싣고 달리는 웨이퍼가 담긴 박스를 담고서 달리는 뭐 그런 로봇들도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은, 자,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설비가 다 위치를 해 있죠. 그런데 여기 바로 밑에가 이제 여기는 이제 지하라고 이제 표시를 했는데, 보통은 이제 서브팹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클린룸을 갖다가 뭐 볼룸팹, 볼룸, 우리 그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커다란 연회장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이제 보통 볼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는 클린 서브팹, 뭐 볼룸팹 아니면 메인팹 뭐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그래서 이 밑에 지하층을 갖다가 줄여가지고 클린 서브팹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 공간상으로 보면 요기층하고 클린룸하고 지하의 서브팹하고 여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조의 흐름, 공기의 흐름은 늘한 방향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레이팅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레이팅이 이제 별게 아니고 그 서스라든가 이런 강도가 높은 금속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이렇게 넓은 판때기가 있습니다. 크기가 대략 우리 맨홀이 이제 그 동그란 건데, 그거 안에 들어갈 만한 사각형, 정사각형, 그 정도 크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세하게 이제 미세한 건 아니고요. 성인의 손가락보다 조금 작은 크기로 이제 구멍이 이렇게 숭숭숭 뚫려 있어요.
그래서 요 중간에 클린룸과 서브팹 사이에는 우리 그 철골 구조 있죠? I자 빔 같은 거. 예. 요런 걸로 여기 이제 격자, 바닥에 격자를 이렇게 깔아놓고요. 박자에 격자를 깔아놓고 그 위에 예, 요런 그레이팅 판넬 요거를 쫙 깔았습니다. 우리 보도보도 깔아놓듯이. 그래서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압에 비해서는 한 1.5기압? 네, 이 정도를 늘 유지를 하고요. 상부에서는 늘 깨끗한 공기가 내려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걸러진 공기는 네, 바닥으로 이제 통해서 내려온 공기는 다시 여기에서 헤파 필터, 이런 필터를 거쳐가지고, 물론 위에 이제 헤파 필터가 있고, 필터를 거쳐서 다시 이제 깨끗한 공기로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지하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흔히 이 클린룸 안에 있는 설비가 이제 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설비에 절반은 위에 있고 나머지 절반은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게 뭐냐? 네. 뭐 이를테면은 원료를 공급하는 각종 봄베, 탱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 요걸 조금 확대를 해 보면 여기 이제 설비가 있고요. 밑에는 뭔가 원료를 공급을 하는 예. 그럼 봄베라든가 탱크가 있고 이게 예, 배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가느다란 배관이에요. 보통 사람의 손가락? 그것보다 조금 더 얇은 그런 배관으로 연결이 돼 있고요. 그럼 여기서 설비에서 뭔가 가스라든가 이런 화학 반응 막 일어나고 하면 부산물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다시 배관으로 연결이 돼서 요 밑에 폐기물 탱크라든가 부산물 처리 시설, 대표적인 게뭐 스크러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예, 서브팹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메인팹에는 예, 저 위에 볼륨팹에는 예, 설비가 위치를 해 있고, 그래서 이거 전체가 사실은 한 세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배관 작업을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다 설비를 셋업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는 요 밑에 한 계층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 뒤편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틸리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냉동기라든가 뭐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처럼 실제 이 라인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장치들 그런 것들이 맨 밑에 하부층에 있고 이 상부층에는 팹이 있다. 근데 해외 팹들은 보통 이게 단층 팹인데 우리나라 이제 국내 팹, 뭐 삼성이라든가 하이닉스 그러니까 뭐 기흥 화성, 평택, 이천, 여기 있는 펩들, 저희 청주, 이런 데 있는 펩들은 보통 이제 이렇게 2층으로. 그래서 위에 한 층, 밑에 한 층. 그래서 위에도 볼륨팹, 예, 클린룸, 서브팹. 여기도 클린룸, 서브팹. 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맨 아래층에 있는 유틸리티에서 이제 공급을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순수한. 반도체에서는 이제 이런 그 워터에 대한 표현이 이제 많긴 한데 여기도 이제 초순수 나오긴 합니다만은 여기에도 쿨링하기 위한 냉각수, 네, 냉각수 그리고 실제 반도체 공정에서 쓰는 초순수 울트라 퓨어 워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UPW 약자 이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진공을 만들기 위한 펌프들 그리고 신선한 이제 신선하다기보다는 압축 공기 이렇게 만들어내서 이것도 이제 공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치들, 그다음에 뭐 질소라든가 뭐 배기 이런 장치들이 이제 다그맨 아래층 유틸리티 레벨에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것들이 전기, 가스, 케미칼, 그다음에 워터, 진공, 배큐음, 배기, 이그조스트, 뭔가 그 폐기물 처리하는 드레인 이런 것들을 다이 유틸리티 영역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설명을 이제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은 각각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제 확인을 하셔가지고
뭐에 이제 약어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는 게꼭 필요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전기와 관련돼서도 UPS라든가 긴급 발전 시설은 이제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공급을 하고 배관은 어떻게 하고, 배관에도 그 우리가 흔히 PVC라고 하는 플라스틱 배관이 있고요. 메탈 이제 서스로 하는 그런 배관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떨 때는 PVC를 써도 되고 어떨 때는 메탈을 써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구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이제 수많은 가스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압축하는 가스도 있고 이제 액화 가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공정에서 봤던 그런 가스들 있잖아요. 뭐 실란이라든지 뭐 포스포러스, 뭐 플로르 계열 이렇게. 그 특징이 보면은 뭐 독성, 자연 발화성, 그다음에 뭐 불연성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이제 특징들을 잘 알고 가스를 취급을 할 때도 어떤 식으로 이제 취급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액화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관리하는 이제 장비를 이제 설치한다든가 이설 개조를 할때 대부분 이것들이 이제 행정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법적인 이런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독성이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저게 외부라든가 이런 데로 누출이 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그건 이제 보통 클로스드 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만 이제 돌고 바깥으로는 절대 이제 유출이 안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스와 이제 케미컬 이런 것들을 이제 유지 개선하기 위해서도 어떤 장치들이 이제 필요한지, 그리고 대부분의 가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독성이냐 뭐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글로벌 표준을 잘 맞추고 있는지, 그런 글로벌 표준 이외에도 사실은 이제 MSDS라고 갖고 물질과 관련된 이제 안전 보건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뭐 유해하기보다는 뭐 어떤 그 가스에 이제 탱크라든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거 옆에는 꼭이 가스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뭐 불연성이 있고 뭐 독성은 뭐가 있고 뭐 누출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고 사람이 특히 사람이 뭐 만졌거나 뭐 어떻게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한다. 이런 거를 반드시 비치를 해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치하는 자료가 소위 말하는 이제 MSDS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대로 갖춰놓지 않으면은 사실 법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뭐 행정명령이라든가 심하면은 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단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소위 말하는 이제 지속가능경영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조건들을 뭘 충족을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DHS하고 MSDS는 최근에 이두 기준이 통합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일단 여기 나온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이 책이라든가 강의 이제 범주를 벗어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뭐 인터넷이라든가 뭐 관련 법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특성별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이런 훅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비를 만약에 이관하거나 이설 설치 뭐 이런 거할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사 갈때 가스 같은 거 배관 이런 거 마무리 이런 거꼭잘 해놓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뭐 우리 이사 간다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가스레인지 뚝 떼어가면 거기서 가스 새어 나오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때 이제 배관 작업을 하는 것처럼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이를테면 뭐이 설비를 뭐 폐기 처분한다고 해서 라인에서 꺼낼 때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꺼내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각각의 이제 배관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막음 상태가 확실한지, 그리고 처음에 동작을 할 때도 오픈을 할때 이쪽을 먼저 오픈을 해야 되는지, 이쪽을 먼저 오픈을 해야 되는지, 이런 규정이라든가 절차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절차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보통 이제 훅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꼭 확인을 해둬야 되고요. 그리고, 뭐, 라인이 이제, 셋업이 될 때는 이제 후드업이라든가 저런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제 확인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운영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보통, 컨트롤 타워식으로 운영을 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갖다가 보통 CCS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Central Chemical Supply System. 그래서 이런 CCS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그 기준이라든가 운영의 환경에 대해서 조작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